네, 다시 포천 종합운동장입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축구 경기를 즐길 수 있다는 것, 이 포천 종합운동장만의 또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연과 함께 이렇게 더불어져 있는 아담한 경기장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자, 오늘 경기도 상당히 팽팽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경기 자체도 아름답고요. 풍경도 아름답고 굉장히 오늘 아름다운 날입니다. 자, 포천시민축구단 선수 교체를 단행을 했습니다. 31번 이후선 선수를 교체 투입을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승태 선수가 나오고요. 31번의 이후선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이후선 선수의 교체 투입. 오늘 경기 두 장의 교체 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있는 포천시민축구단. 포천시민축구단팀에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11번 이승태 선수가 나오고 31번 이후선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이 교체 카드의 사용 빈도는 포천시민축구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만큼 어떤 체력적으로 좀 보충도 해주고요. 우위에 정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포천시민축구단. 뭐 이우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로서 상당히 공격력이 있고 또 김일준 선수와 더불어 이렇게 투톱으로 활약을 하면서 뭐 좋은 공격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아무래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이 시작되기 일보 직전 양 팀의 선수들이 모두 그라운드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45분이 될지 아니면 연장전으로 이어지게 될지 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포천시민축구단 양 팀 서로 진영을 바꿔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포천시민축구단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동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발이 좀 높았는데요. 일단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대로 또 골라인을 벗어나면서 골킥. 예,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황명규 선수가 지난 대회에서 포천을 상대로 두 골을 넣어줬는데요. 뭐 교생 실습으로 인해서인지 오늘 경기에서는 크게 슈팅 찬스를 많이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 팀이 이제 진영을 바꿨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도 이제 전반과는 또 다르게 받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적응을 해야 되죠. 오른쪽으로 살짝 내주고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야, 수비의 저항이 굉장히 거센데요. 야, 반칙 선언되지 않습니다. 자, 왼쪽으로 돌려주고 잘 빠져나왔습니다. 야, 예, 좋아요. 자, 가운데서 아하, 그러나 수비에게 먼저 또 걸립니다. 야, 한 번 더 치고 나간다는 것이 독이 됐네요. 좋은 기회를 놓친 포천시민축구단. 이번에 왼쪽에서 가운데 길게 크로스. 그러나 골키퍼에게 안깁니다. 네, 방금도 또 김일준 선수가 공을 보고 바로 달려나갔는데요. 상당히 또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이제 포천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에서 이제 포백을 상당히 전진 배치시키기 때문에 뭐 상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수를 보고 돌아다니는 플레이를 이용해서 경기를 펼쳐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요. 공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차준 공. 헤딩 경합. 동국대학교가 따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빠르게 연결 잡아냈죠. 자, 문전에 지금 자기 편 선수가 없습니다. 안쪽으로 찔러주고 그러나 그대로 골키퍼에게 직행. 네,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자, 김동현 골키퍼 천천히 볼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람 때문에 뭐 공을 차기가 힘드니까 저렇게 내려놓고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뭐 연륜 있는 선수로서 노련한 플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갈재윤 골키퍼로서는 이 장면은 한번 본인도 생각을 해봤어야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후반전이기 때문에 이 전반 경기에서 본인은 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장면이었고요.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경기를 치르다 보면은 뭐 이제 노련미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가족 골키퍼 같은 경우에도 뭐 좋은 경험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김율진이 돌아서는 과정에서 파울. 조성환이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일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주 헌메 내셔널리그에서 뛰다 온 선수이기 때문에 동국대 선수들은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죠. 그렇죠. 다시 한번 오른쪽 김경호. 자, 줄 데가 마땅히 없습니다. 일단 뒤쪽으로 빼냈고 자, 빈 공간 잘 봤어요. 자, 그대로 직접 왼발 슈팅. 그러나 수비 맞고 굴절. 네, 좋았습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자, 오른쪽 연결해 주는데요. 일단 잡아냈습니다. 예, 그렇죠. 이우선 선수죠. 뭐 이우선 선수를 투입하면서 포천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상당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맹공을 펼치고 있는 포천 시민축구단. 자, 동국대학교가 지금 불안불안한 볼 처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뒤쪽 동국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연륜이 뭐 어린 선수들이라서 그런지 공격적으로 이제 나갈 때는 조금 성급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동국대학교가 볼을 살려냈고 자, 왼쪽에서 또 돌아 들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가운데 선택. 수비가 처리. 네, 잘 커버했어요. 자, 짧은 패스로 또 연결을 시키겠죠.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예, 이영덕. 자, 발재가 좋아요. 반대편 크로스 헤딩. 그러나 자, 머리에 맞추지 못하면서 그대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예, 포천 킬러를 꿈꿨던 황명규 선수 오늘은 아쉽게도 득점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0 FA컵에서는 예선 2라운드에서 두 골을 성공하면서 3-1 승리를 이끌었던 황명규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아, 크로스도 상당히 좋았고 돌파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영덕 선수. 오늘 경기에서 동국대학교 에이스는 바로 이 선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공수를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뛰어주는 이영덕 선수 아주 좋습니다. 동국대학교 안쪽으로 길게 뛰어줍니다. 수비가 처리.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에 이제 중앙에서 공격수가 없거든요. 받아주는 그렇죠. 선수가 없는 게 상당히 아쉬운 이런 부분으로 연출이 되네요. 포천 시민축구단도 지금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제 경합을 시켜주긴 하는데요. 패스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전반보다는 김일준 선수한테 가는 공을 이제 동국대 수비 선수들이 잘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 찔러 줬습니다만은 다시 동국대학교가 볼을 따냅니다. 이 동국대학교 선수들 뭐 유리그 선수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제 뭐 무시할 게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선수들 가운데서는 프로팀에 진출한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 또 실력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얕잡아 볼 만한 그런 것은 또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 출신 선수로 뭐 대표팀 골키퍼로 차출이 됐던 김진현 선수, 네. 부산 아이파크의 박희도, 대구 FC의 백민철, 울산 현대의 이슬기, FC 서울의 방승환 선수 등이 있죠. 그렇습니다. 대학을 거친 선수들이 이제 프로팀에 많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포천시민축구단과 동국대학교의 경기를 제외하고도 6경기가 더 있습니다. 안산 할렐루야와 광운대의 경기, 그리고 창원시청과 연세대학교의 경기, 그리고 김해시청과 호남대, 경희대와 인천코레일, 영남대와 목포시청, 그리고 경주시민축구단과 건국대의 경기, 이렇게 6경기가 더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포천시민축구단과 동국대 경기까지 포함해서 총 7경기 FA컵 예선 2라운드에서 7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7팀이 32강이 겨루는 FA컵 본선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영덕이 왼쪽 돌파, 일단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네, 방금 장면에서도 뭐 이영덕 선수한테 공이 가니까 두 선수가 에어스하는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뭐 그만큼 이영덕 선수를 이제는 견제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오늘 동국대학교로서는 이 황명규 선수의 침묵이 조금 아쉬운 대목인데요. 유리그에서도 양기훈 선수, 이 성균관대 다니고 있는 양기훈 선수와 이제 득점 랭킹 공동 1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황명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생 실습으로 인해서 약간은 경기 감각이 무뎌진 게 아쉬운 이런 포인트가 되겠네요. 동국대학교가 코너킥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 코너킥. 코너킥 하면은 또 포천시민축구단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동국대학교의 코너킥은 또 어떤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짧게 연결했습니다. 뒤쪽에서 받아주면서 자 그대로 왼발 슈팅, 그러나 크로스바를 넘깁니다. 예, 마지막 슈팅은 아쉬웠지만은 저 전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서로 약속된 플레이에 의한 저런 플레이야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쉬운 슈팅 빗나가는 동국대학교. 잘 내줬고 여기서 이기재 선수가 한번 왼발로 감아봤는데요. 예, 왼발로 골키퍼 반대편을 보고 우측 방향으로 감아찼는데 네. 약간 빗맞았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공이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골킥도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저런 경우에는 선수들이 이제 역방향으로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힘든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예, 방금과 같은 상황도 뭐 돌파가 쉽게 이렇게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많은 그리고 또 체력 훈련을 많이 할 수 없었던 이 포천시민축구단의 또 후반전의 체력이 좀 걱정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예, 양팀 감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력적인 부분을 놓고서 이제 체력적으로는 동국대가 조금 더 우위를 가지고 갈 거다. 이제 기술적으로나 노련미나는 포천이 더 앞선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뭐 교체 타이밍을 봐서 뭐 선수들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포천 같은 경우는 벌써 두 명의 선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양팀 감독들 뭐 생각하고 있는 나름의 전술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경기는 끝까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중계 카메라가 이 이영덕 선수를 많이 잡아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 활약이 좋다는 얘기죠. 예, 경기 초반에는 우측에서 경기를 시작해서 경기 중반에는 중앙으로 또 후반전에 오면서 왼쪽으로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덕 선수. 앞쪽으로 일단 짧게 내줬고 자, 볼 처리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자, 살려냅니다. 뒤쪽으로 흐른 볼.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는 포천축구 시민축구단. 다시 걷어내면서 드로인으로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수비가 처리. 네, 저런 장면에서도 이제 방심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긴 드로인을 연결했습니다. 자, 바운드가 됐고 자, 문전에서 수비가 일단 외곽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잡아내겠죠. 살려냅니다. 왼쪽 측면 수비 두 명 사이, 그러나 뚫어내지 못합니다. 네, 뒤에 있는 선수에게 일찍 보고 패스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자, 지금은 왼쪽 잘 봤는데요. 그러나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예, 그렇죠. 황명규 선수가 먼저 들어가 있었죠. 이 최종 수비 라인 그리고 최전방 공격 라인이 이제 하프라인 부근에서 계속해서 대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 그야말로 눈치 싸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오태환 선수를 중심으로 한 포백 라인이 상당히 뭐
라인을 잘 맞춰서 상대의 공격을 커버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요리조리 피하면서 일단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아, 좋아요. 잘 잡았어요. 아, 그대로 또 다시 한번 드로인이 됐습니다. 조성환인데요. 올려주겠죠? 자, 낮은 크로스. 자, 수비 발맞고 높게 떴습니다. 헤딩 경합. 자, 상대 진영으로 볼을 걷어냈습니다. 자, 왼쪽으로 잘 봤죠? 자, 동국대학교 잡아내지 못합니다. 이영덕 선수도 좀 지쳤네요. 네,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많이 뛴 선수이기 때문에 뭐 부담은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수비가 헤딩으로 자, 이영덕까지 연결이 됩니다. 어허! 자, 찬스 좋아요! 자, 왼쪽! 아쪽 넣어주고 한 바퀴 돌면서 뒤로 내줍니다. 그대로 오르막 슛! 수비 맞고 굴절됩니다. 자, 기습적인 공격을 펼쳐봤던 동국대학교. 아, 이 장면은 굉장히 아쉽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다런 선수 몸 맞고 나갔는데요. 김다런 선수가 상당히 잘 막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단 뒤로 내줬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 예, 김대강 선수가 슛을 찰 때만 해도 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예, 잘 커버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쉬운 표정의 김종필 감독. 코너킥 짧게 연결했습니다. 아까와 같은 패턴. 안쪽 올려주죠. 그러나 골키퍼에게 안깁니다. 지금도 또 위험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동일 골키퍼 뭐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막아줬습니다. 네, 자,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다시 벗어나면서 드로인. 오늘이 10번과 40번의 대결이 아주 불꽃 튀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서로 한 골씩 기록하면서 또 방금과 같은 경우에는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 뭐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좁은 공간 동국대학교가 볼을 빼냅니다. 자, 지금은 반칙인데요. 그렇죠. 동국대학교가 빠르게 역습을 가져갈 것 같으니까 뭐 이제 포천 시민 구단의 노련한 선수들로는 이제 반칙으로 끊어줄 수밖에 없었죠. 오른쪽 깊숙한 곳을 봤습니다. 아, 잘 봤어요. 자, 살려냈죠. 아, 그러나 수비가 먼저 한 박자 빠르게 걷어냈습니다. 예, 가슴 트래핑이 불안정했었네요. 자, 이번엔 드립을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사이드라인을 넘고 말았습니다. 예, 이우선 선수도 교체돼서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포천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우선 선수 들어온 이후에 이우선 선수가 포진에 있는 왼쪽 측면 쪽을 많이 공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김일진 선수에게는 견제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우선 선수를 이용해서 하는 플레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영덕의 돌파가 수비에 의해서 가로막혔습니다. 김경호의 수비. 신옥진. 자, 좁은 공간에서 잘 뺐습니다. 예, 올려줘야죠. 이영덕 안쪽으로. 좋아요. 자, 그대로 볼이 나가는군요. 아, 지금 장면은 두 번의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는데요. 예, 황명규 선수와 임진욱 선수가 두 명 다 아주 좋은 찬스를 잡았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예, 그렇죠. 예, 달려 들어가는 황명규 선수에게 이제 한 번의 찬스가 있었고 그리고 임진욱 선수에게 또다시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 두 선수 모두 어느 선수가 골로 연결을 하든 이상하지 않을 장면이었는데요. 아쉽게 됐습니다. 예, 두 선수 어느 선수건 발에 걸렸으면 골키퍼가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됐을 텐데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 17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가골은 나오지 않았고요. 아, 좋아요. 자, 전방에서 경합. 자, 수비가 먼저 볼을 따냅니다. 예, 오대환 선수 상당히 잘 막아줬습니다. 자, 헤딩 높이 뜬 공. 자, 오른쪽 측면 뚫렸죠. 다시 드로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포천 같은 경우에는 챌린저스 리그 내에서 실점이 가장 적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는 팀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뭐 오태환 선수를 중심으로 한 포백라인 상당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드로잉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후반전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팽팽한 경기 흐름 그리고 치열한 공방전을 주고받고 있는 양팀. 아, 오늘 경기 재밌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상당히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뭐 골은 한 골씩밖에 나지 않았지만 뭐 서로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거니 받거니 아주 경기가 재밌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허, 지금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가로채는 신옥진. 드로인으로 연결. 이우선 선수가 수비라인 깊숙이 한번 도움 수비로 왔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체력적으로는 아직 여유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네. 많이 뛰어줘서 동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자, 이우선이 가운데 내주고 왼쪽 달려들어간 선수가 있죠. 단체 선언됩니다. 어드밴테이지를 한번 줘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주심이 어드밴테이지를 줬는데 아쉽게 패스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다시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예, 돌아가는 장면에서 반칙 상황이 일어났고 어허. 예, 패스가 부정확했죠. 포천시민축구단의 공격 다시 한번 볼 뺏깁니다. 아, 위험한 장면인데요. 네, 전방으로 높이 띄워줍니다. 수비 두 명 골키퍼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자, 지금 어허, 볼 뺏겼어요. 오른쪽으로 연결됐고 자, 볼 멈춰놓고 뒤로 연결합니다. 자, 보천시민축구단이 좀 흔들리는데요. 자, 슬라이딩 골 빼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빠르게 다시 역습을 가져가야죠. 그렇죠. 지금 양팀 모두 스피드 싸움이에요. 반칙 선언되지 않습니다. 아, 잘 커버했어요. 네. 왼쪽으로 이영덕 한번 막혔습니다만은 다시 잡아냅니다. 황명규 두 명, 세 명 사이. 아, 황명규 선수도 상당히 발재간이 있는 그런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자, 힐패스 연결. 아, 지금은 또 볼 놓치네요. 이기재 선수 발 맞고 그대로 아웃됐습니다. 뭐 황명규 선수에게 득점 찬스가 몇 번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골이 안 나고 있는 이유는 뭐 지난번 대회에 대한 견제가 심하게 들어가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길게 넘겨줍니다.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예,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자 파울인데요. 김일진 선수랑 이제 수비수와 헤딩 경합하는 장면에서 김일진 선수가 이제 파울을 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볼 컨트롤이 좋지 못했고 동국대학교 잘 빠져나갔죠. 다시 한번 가운데로 오른쪽을 봤습니다. 아, 잘 봤어요. 지금 뭔가 일이 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웬일입니까? 예, 수비수에 가려서 이제 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아,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선수들 간에 뭐 이제 볼 컨트롤이 서로 좋지가 않네요. 자, 황명규 선수가 문전에 지금 포진에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수비수가 볼을 그대로 흘려 보내면서 황명규 선수도 당황을 했습니다. 뭐 순간 공이 오면서 헤딩을 하더라도 옵사이드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자, 백헤딩 중원에서의 공중볼 다툼 다시 한번 띄워줍니다. 자, 지금 위험 진영에서 지금 저런 패스할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일진 선수가 장신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뭐 장신 수비수인 4번의 여인혁 선수를 붙여서 이렇게 잘 커버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황명규 왼쪽 측면 직접 좋아요. 돌파 페널티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살짝 내주고 아, 그러나 수비가 먼저 걷어내는군요. 자, 이번에 가운데로 돌려줍니다. 자, 동국대학교 여관에서는 볼을 뺏기지 않아요. 왼쪽 측면 이기재 살짝 내줬고 자, 패스 좋았죠. 페널티 박스 왼쪽 올려줘야죠. 반대편 크로스. 아, 너무 길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살았어요. 살려내고 아, 걷어낸다는 것이 수비 발맞고 다시 한번 아, 수비가 걷어내는군요.
자, 이렇게 되면은 포천 재미축구단도 역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반대편에 뛰어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예, 크게 한번 오른쪽을 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멈춰 세우고 뒤로 연결. 자, 이제 시야가 좀 여유가 있죠. 예, 수비수들이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빠르게 공격을 하지 않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노련한 선수들입니다.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반 중반으로 오면서 포천 시민구단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체력적인 이제 힘든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뭐 선수들 저렇게 공을 돌려주면서 뭐 동국대 선수들의 그런 뭐 분열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프리킥 빠르게 연결했습니다. 자, 지금 또 패스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요. 외곽으로 길게 처리. 오! 예, 뚫렸어요. 자, 옵사이드 아니에요. 예, 그렇죠. 첫 번째 터치가 항상 좋지 않다고 이렇게 했는데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인지 선수들 이제 볼 컨트롤이 상당히 좋지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 내준 공 수비가 먼저 차단. 자, 좁은 공간에서 두 명, 세 명이 지금 에어싸우고 있습니다. 자, 헤딩 맞추지 못했고. 자, 포천 시민축구단도 예, 공격 전개가 좀 어려워요. 예, 조금 빠르게 포천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칙 아닙니다. 자, 왼쪽 자리 있고 오른쪽도 선수가 있습니다. 아, 잘 봤어요. 잘 봤습니다. 자, 그러나 그대로 벗어나면서 그대로 골킥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바람을 생각해서 강력하게 패스를 넣어줬는데 아쉽게도 공이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김경호 선수의 모습. 이제 후반전도 절반이 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가골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양팀 1대1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에는 전반에 이제 활발하게 움직여줬던 21번의 이동건 선수의 발이 약간은 무뎌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뭐 골은 추가 골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골이 한 10골 터진 것 같은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뭐 공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경기, 아주 좋은 경기, 재미난 경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헤딩 앞쪽으로 빠르게 연결. 볼 놓쳤는데요. 살려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그러나 수비가 먼저 처리. 다시 한번 살려냈죠. 아, 유선 선수 끝까지 공에 대한 집중력 좋습니다. 자, 백힐로 한번 빼보려고 했는데 속지 않았습니다. 동국대 역습. 자, 지금 동국대 선수가 한 명이 쓰러져 있는데요. 선수들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좀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확 팔꿈치로 지금 명치 쪽을 가격을 당했다라는 김대광 선수 이야기인데요. 예, 16번의 김대광 선수입니다. 네. 이 장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포천 시민 축구단은 마지막 남은 교체 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남태희 선수를 교체 투입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발이 조금은 무뎌졌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21번 이동건 선수가 나오고 남태희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남태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측면 동국대학교. 어허, 지금도 또 위험하죠. 골키퍼에게 직접 연결. 자, 헤딩 처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동국대학교 어허. 자, 지금 발이 높았는데요. 네, 선수들 조심해야 돼요. 이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면은 경기를 못 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파울 관리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카드보다도 일단 이 부상 위험이 굉장히 또 도사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FA컵뿐만이 아니라 이미 뭐 리그가 시작됐기 때문에 챌린저스 리그나 유리그나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선수들 부상에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발로 길게 감아줍니다. 약간 좀 덜 감겼네요. 자, 헤딩으로 문전까지 연결됐고 그러나 골키퍼가 처리. 네, 김동엽 골키퍼 상당히 아주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몇 번 보였는데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경기 잘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빠르게 걷어냈고 자, 헤딩 경합 과정 아웃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공격 연결한 동국대학교 오른쪽을 봅니다. 수비가 헤딩. 자, 이영덕 선수가 어느새 저기까지 또 진출해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고 활동량이 많은 이영덕 선수입니다. 뭐 오늘 이영덕 선수 뭐 좋은 뭐 플레이와 또 골까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승패와는 상관없이 이영덕 선수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가슴 트래핑 뒤쪽으로 내줍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연결. 자, 경기 템포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포천시민축구단. 자, 스루 패스 연결 그러나 수비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글쎄요, 이제 후반전이 약 30분가량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후반전 3분의 2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추가골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아무래도 양팀 그만큼 팽팽한 경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네. 자, 황명규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황명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른 돌파에 의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옵사이드 트랙에 저렇게 뭐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플레이해 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포천 시민축구단의 서포터스들인데요. 어린이 서포터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나이는 굉장히 어린데요.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것은 어른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 어린이들이 포천 시민 축구단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앞으로 축구에 대한 꿈을 키우면서 이렇게 자라줄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포천 선수들은 이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좋은 경기를 보여줄 이런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김경호의 돌파는 저지가 됐습니다. 어허. 자, 다시 맞고 굴절. 아, 좋아요. 자, 문전 앞에서. 자, 그대로 왼발 슈팅. 예, 약간 이렇게 뜸을 들인 것이 상당히 아쉽게 이렇게 전개가 됐네요. 네. 자, 이우선 선수가 후반전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 전박 찔러주고 동구대학교 볼 잡았죠? 멈춰 세웁니다. 이번에 왼쪽으로 연결. 임진욱. 가운데로. 아, 좋아요. 패스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또 올라가겠죠. 자, 앞쪽으로 길게 크로스. 아, 헤딩 맞추지 못합니다. 예, 방금 같은 상황에서도 뭐 황명규 선수가 조금 일찍 들어간 경향이 있었네요. 네,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뭐 황명규 선수의 뭐 볼에 대한 이런 집중력은 상당히 아주 뛰어난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크로스 올린 선수가 이영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영덕 선수가 황명규 선수에게 좋은 찬스를 열어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조금씩 맞지 않습니다. 자, 왼쪽 측면. 아, 그러나 또 따내는 동국대학교. 앞쪽으로 길게 차줍니다만은 이미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습니다.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김동혁 골키퍼에게. 뭐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길게 뭐 슛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소 무리한 그런 슛이었죠. 뭐 대략 이제 남은 시간은 정규 시간이 한 13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뭐 이 시간쯤 되면은 선수들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뭐 다리가 후들후들하다고 표현할 만큼 힘든 이런 시간이 될 텐데요. 뭐 체력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정신력 싸움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동국대학교는 교체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안쪽 찔러주고 아 좋아요. 백박스 그러나 골키퍼가 먼저 처리합니다. 아 갈지훈 선수 상당히 잘 막아줬네요. 자 팀의 결정적인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갈지훈 골키퍼. 뭐 다소 갈지훈 골키퍼한테는 공이 안 간다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아 이번 선방 좋습니다. 저 이 골키퍼가 가장 맞기 어려운 코스의 크로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문전에서 페널티 박스 안쪽 왜 돌면서 왼발 슈팅 그러나 골키퍼 처리. 아 상당히 좋았어요 황명규 선수. 뭐 수비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패스를 줄 공간이 없어서 슈팅 좋았습니다. 양팀 골키퍼들의 이름을 외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골이 날 확률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 돌면서 슈팅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려운 장면이었는데요.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아쉽겠지만 저런 장면이 뭐 한 번 두 번 더 연출되다 보면은 골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황민규 선수는 자신감을 갖고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허 반칙이 선언됩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양팀 선수들 다소 거칠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경고에 대해서 주심이 관대하다고는 하지만은 끝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거 흥분하면 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마지막은 정신력 싸움이라고 할 만큼 뭐 볼에 대한 집중력이나 뭐 서로 간에 뭐 미루지 않고 조금 더 뛰어주는 이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동국대학교의 프리킥 이기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왼발로 감아찰 듯 자, 높게 뛰어주는데요. 자, 반대편 어허 잡아내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골키퍼가 처리합니다. 예, 재빠르게 김동률 골키퍼가 잡아줬죠. 네, 골킥 멀리까지 날아왔는데요. 일단 동국대학교 수비가 먼저 처리하는군요. 이기재 왼쪽으로 돌려주고 자 헤딩으로 또 연결을 해줍니다. 자, 좁은 공간 뭐. 어허 자 지금 또 패스 미스가 나왔어요. 자 왼쪽 주고 그러나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네, 그렇죠. 이우선 선수가 뭐 김윤준 선수를 잘 보기는 했지만 네. 수비수가 이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금 동국대학교 결정적인 패스 미스가 나올 뻔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선수 교체를 단행을 하는군요. 9번 임진욱을 빼고요. 24번 박헌종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네, 남은 시간은 약 10분 정도. 이기재 왼쪽 임진욱 선수 자, 살려냅니다. 네. 왼쪽 페널티 박스 안쪽 들어갔고 잘 내줬고요. 아 그러나 수비가 먼저 처리.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경기가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결정적인 상황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동국대학교 김종필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10번의 이영덕, 11번의 황명규에 비해서 임진욱의 플레이가 많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으니까 24번의 박헌종 선수를 투입해 주네요. 그렇죠. 뭐 박헌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학교 1학년으로 뭐 대회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은 뭐 충분히 주전으로 거듭날 수 있게 이번 대회에서 활약을 해준다면은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앞도 길게 찔러주고 옵사이드 선언되지 않습니다만 수비가 먼저 처리. 자 다시 왼쪽으로 동료를 봐야죠. 황명규 일단 뒤쪽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황명규의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동국대학교. 자 지금 좋은 찬스인데요. 자 턴 좋아요. 이제 패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포천 시민축구단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직접 슈팅 그러나 크게 빗나갔습니다. 이영덕 뭐 좌우를 가리지 않고 뛰는 전천후 플레이어. 뭐 발재간도 상당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제 한 골을 실점하게 된다면 양팀 모두 치명타를 이제 맞게 되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추가 시간까지 포함해서 약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 시간이 90분이다 보니까 뭐 경기장은 오픈돼 있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방금 같은 상황도 김동엽 골키퍼가 자신 있게 이제 킥을 할 수 있게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자, 동국대학교 계속해서 또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잘 살려냈죠, 그러나? 예, 아웃입니다. 예. 아, 아웃이 됐다는 판정이군요. 예, 공이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황명규. 뭐, 저 부분에서 또 포천의 이수식 감독이 정확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직접 이제 눈앞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또 항의를 했고요. 이 예, 장면인데요. 뭐 부심도 잘 봤습니다. 바로 뭐 예, 길을 바로 예, 같이 동시에 뭐 이수식 감독과 동시에 드는 이런 장면이 있었네요. 자, 헤딩으로 골키퍼에게 연결합니다. 뭐 경기를 보시다가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런 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경기장 뭐, 와보시면 압니다. 예, 국기계양대를 보시면 태극기와 뭐 계양기를 보시게 되면 뭐 방향이 바람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볼 잘 빼냈고 헤딩으로 연결. 패스 좋은데요. 자, 왼쪽 황명규 안쪽으로 깊숙한 크로스. 자, 골키퍼가 따라갑니다만 직접 잡아냈습니다. 지금은 크로스가 조금 더 감겼더라면은 또 더 좋은 찬스가 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예, 상당히 아쉬운 장면이었죠. 뭐 오늘 경기장을 찾은 이제 포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포천이 이겼으면 하는 바람에 뭐 어린 마음에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요. 뭐 포천 선수들이 그 바람을 들어줄지도 뭐 오늘 지켜볼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어른이 이 아이들 울리는 또 어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동국대학교 그러나 파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막판 들어서 분명 기세가 좋은 쪽은 동국대학교입니다. 예, 동국대학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인 우위를 확실히 보이고 있네요. 뭐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골문에서 뭐 결정적인 찬스 때 뭐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아쉽네요. 정규 시간은 채 5분도 남지 않았고 포천 시민 축구단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이 중원에서의 어떤 볼 다툼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창을 또 꺼내기가 참 힘든 양 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양 팀 모두 뭐 서로에 대한 견제를 해가면서 공격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무승부를 거두게 된다면은 연장전으로 또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장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연장전에 들어가서도 연장전 전후반 15분씩 해서 골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죠. 그렇죠. 자, 이번에 동국대학교의 반칙. 서보성 선수를 밀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김대광 선수하고 서보성 선수는 이 중원에서 계속해서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데요. 백중세입니다. 이 두 선수는. 뭐 중원에서 밀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불리하게 경기 운영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중원에서의 장악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뭐 몸싸움을 통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너킥이 주어졌습니다. 예, 오랜만에 포천 시민 축구단의 세트피스 상황이 나왔는데요. 앞선 FA컵 1라운드 경기 그리고 이 챌린저스 리그를 통해서 포천 시민 축구단의 세트피스 능력은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동국대에 맞춰서 준비를 했다고 할 만큼 야, 그대로 뭐, 헤딩! 그대로 슛! 들어갑니다! 예, 들어갔어요. 자, 골로 인정이 됐죠. 자, 17번 달고 있는 남태희 선수의 골로 인정이 됐습니다. 아, 골이 예, 골이 아닙니다. 예. 예. 자, 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여전히 점수는 1-1.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올려주는 상황에서
아, 이 장면에서 골키퍼 차징이 선언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동국대학교인데요. 골키퍼가 먼저 처리했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달려 나오는 세리머니하는 선수를 봤기 때문에 뭐 저희도 충분히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 포천 시민 축구단으로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장면이 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포천이 오랜만에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뭐 저런 뭐 장면을 통해서 더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해야죠. 자, 왼쪽. 왔어요. 길게 크로스.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이제 동국대학교 선수들은 이 측면 그 크로스가 올라오기만 해도 좀 움찔움찔하겠는데요. 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할 정도로다가 뭐 상당히 뭐 긴장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드로인 이우선 안쪽으로 올려줍니다. 아, 방금도 크로스 상당히 좋았어요. 자, 외곽에서 볼 잡았고 자, 좁은 공간. 자, 아직까지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아, 좋아요. 자, 올라가겠죠. 땅볼 크로스. 자, 그대로 왼발 슈팅. 슛! 들어갔습니다. 자, 이우선의 득점. 아, 이우선한테 찬스가 몇 번 갈 듯 말 듯 했는데 이우선 선수 득점을 하네요. 자, 이우선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2-1 앞서나가는 포천 시민축구단. 아, 포천의 어린이들 상당히 좋아하네요. 자, 이우선 선수의 득점. 이제 정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동국대로서는 이거 치명적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휘슬을 울리기 전까지는 경기라는 것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동국대 선수들도 끝까지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자, 이우선 교체 투입되자마자 상당히 공격의 활로를 뚫었던 선수인데요. 이수식 감독의 교체 카드가 적중을 했습니다. 자, 골 장면 한번 다시 보시죠. 아, 여기서 왼발 슈팅 절묘하게 감아찼습니다. 아, 수비수가 잘 막은 줄 알았는데 그 세컨볼을 또 유선 선수가 바로 골로 연결을 시키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우선 팀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불과 한 2-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예, 전 장면에서 이제 골인 줄 알았다가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는데 방금 또 응원이 다시 살아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 시간이 없죠. 예,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총력을 다해서 공격을 해야 되고. 포천 좋아요. 자, 3-2 상황. 그렇죠. 자, 멈춰 세우고 빨리 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포천으로서는. 자,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아, 저런 게 바로 연륜에서 묻어나는 경기 운영 능력인 것 같습니다. 자, 왼쪽 측면 살려냈습니다. 자, 볼을 사이에 두고 선수들끼리의 몸싸움. 자, 빨리빨리 처리해야죠. 동대. 어허, 이게 웬일입니까? 자, 지금 그대로 슈팅. 들어갔습니다. 세기 골이 터집니다. 남태희 선수 부만의 교체 투입돼서 들어간 남태희 선수가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포천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네요. 자, 시간이 이미 추가 시간에 들어간 상황에서 3-2를 만들고 있는 남태희. 오히려 다소 조심스럽게 경기 중반에는 후반 경기 중반에 포천의 체력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예, 예상밖의 결과가 나왔네요. 자, 지금 이 세 번째 골은 갈증 골키퍼의 실책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결국 3-1로 포천 시민축구단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꿈의 무대 FA컵 본선 32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포천 시민축구단 지난해의 어떤 패배를 완벽하게 되갚아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동국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막판 후반 5분에 뭐 집중력이 다소 떨어지면서 두 골을 허용하게 됐는데요. 뭐 아직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교훈 삼아서 뭐 유리그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유리그와 챌린저스 리그의 어떤 자존심 대결,
32강에 진출하는 팀은 포천시민축구단이 됐습니다. 자, 지난 시즌에 어떤 패배를 고스란히 또 갚아줬고요. 아, 동국대학교 참 아쉽게 됐는데, 아, 경기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김종필 감독이 아, 좀 어려운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김종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챌린저스 리그에 이제 화성 신우전자 초대 감독으로 챌린저스 리그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뭐 선수들도 다양하고 전력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포천 선수들 너무 잘해줬네요.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서는 이제 챌린저스 리그에 이제 자존심을 지켜가는 그런 포천 시민 구단입니다. 아, 이 포천 팬들 정말 좋아하네요. 뭐 어린이들에게 뭐 약속을 지켰어요, 포천 선수들이. 자, 이 선수들끼리도 서로 포옹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 기뻐할 만한 일을 해냈고요. 기뻐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네, 포천 선수들 안방에서 오늘 뭐 포천시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엄청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마지막에 그 두 골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결국에는 3대1 짜릿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포천시민축구단. 자, 이 골 장면 오늘 한번 보시죠. 이 동국대학교가 먼저 기선 제압에 나서면서 오늘 경기 좀 쉽게 풀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걸 또 만회를 해냈습니다. 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영덕 선수가 골을 기록했는데요. 성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 지금은 네. 또 골키퍼 실수. 오늘 글쎄요, 이 배진 골키퍼가 실수한 장면에서 이 두 골이 나왔단 말이죠. 갈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들어와서 뭐 이번 경기가 네 번째 경기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경험을 쌓는다면 더 좋은 선수로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 두 번째 골은 정말 그 완벽한 골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수비수가 어떻게 보면 헌납하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동국대로서는 뼈아픈 실책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차준다는 곳이 빗맞으면서 남태희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국대학교 수비 선수들은 다 앞으로 돌진하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골키퍼로서 노련하게 침착하게 경기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상당히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남태희 선수에게 쐐기 골을 허용하면서 오늘 동국대학교는 결국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글쎄요, 이 3대1 승리 이 포천 시민축구단에 아주 긍정적인 좀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렇습니다. 포천 시민구단 같은 경우에는 3대1로 승리해서 32강이 진출한다면은 뭐 자신감을 갖고 또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동국대학교가 32강에서 작년 우승팀인 수원삼성을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경기에서 이제 포천시민축구단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그야말로 참 엄청난 승리를 거두면서 32강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사실 성인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아마추어 축구부터 시작을 해서 K리그, 그리고 내셔널리그, 챌린저스 리그까지 모든 클럽팀을 망라해서 펼치는 경기인데요. 그 꿈의 무대에 진출하게 됐다는 그것만으로도 큰 업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챌린저스 리그 소속인 포천시민구단이 진출을 해준다면 뭐 풀뿌리 축구의 이런 성공적인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아주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됐습니다. 자, 포천시민축구단과 동국대학교의 경기 3대1로 포천시민축구단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그리고 FA컵 32강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하는 백강현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최도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